자, 얘는 2번. 이 2번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language attrition 해서 언어의 감소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어는 말이야. 우리를 대표해 주는 말이지, 그치? 내가 누구인지를 대표해 주는. 또는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말해 주는. 또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해 주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또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유산, 이런 것들을 대표해 주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언어란 말이야. 근데 이 언어가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도 흔들릴 테고, 그치? 그래서 모든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그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만약에 없어진다라는 걸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언어가 만약에 없어져 간다면 그 커뮤니티, 그 그룹의 그 언어를 예전에 사용했던 그 그룹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막 기록을 찾아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언어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더라. 요게 전체적인 내용이야. 자, 한 문장씩 살펴볼게.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to be concerned about language attrition. 자, 있다, 뭐가 있다? A number of는 이제 많은 이란 뜻이고, the number of 하면 뭐뭐의 수라는 단수의 그 명사 형태이고, 얘는 a number of 하면 얘는 복수의 형태야. 그래서 많은 이유들이 있다. 걱정이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대. 뭐에 대해서? 언어 감소에 대해서 말이야. 자, language is a key part of each person's identity and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a group's cultural and social heritage. 자, 언어는 말이야, key part, 핵심 부분이래. 그 각각의 사람의 정체성의 핵심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뭐에? 그 집단의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유산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언어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언어가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local communities who have lost their language speak about it as a deeply cultural loss, which is accompanied by a loss of a sense of self. 자, 이 지역 사회는 말이야. 근데 이 지역 사회는 어떤 사회? 이 지역의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후로 지금 받아쳤고, 자, 즉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린 이런 그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은 말이야,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즉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제 언어 상실, 언어를 잃어버림 이거에 대한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깊은 문화적인 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 자, 근데 뭐가 동반이 되어지는 즉 자아의식의 상실에 의해서 동반이 되어지는 그런 문화적인 손실이다라고 이런 지역 공동체들은 이야기를 한다. 언어가 없어졌어? 내 자아마저도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런 식의 개념이겠지? 자, 그러면서. 자, speakers whose languages are not endangered are also aware of the importance of language as a marker of identity and pay great attention to differences in dialect and speech patterns. 자, 화자들은 말, 즉 말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왔네. 즉 화자들의 언어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 그러한 화자들은, 즉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also 또한 알고 있어. 뭐를?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뭐로써? 우리의 그 정체성의 마커, 표식으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더라. 차이점에 대해서, 뭐의 차이점? 봤더니,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어떤 방식, 방법, 패턴, 요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더라.
Thus, perhaps one of the most compelling reasons to be concerned about language endangerment is that the speakers who lost this part of their heritage deeply regretted and grieve over it. 자, 그러므로 아마도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뭐뭐들 중에 하나지, 그치? compelling reasons 하니까 가장 설득력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근데 뭐에 대해서? 그 언어의 그 멸종에 대해 걱정이 되어지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더라? Is that 그 화자들이, 즉, 그 this part, 그들의 heritage, 그들의 유산 중에 이 부분을 상실한 화자들이, 즉, 이 부분이라는 건 언어 상실을 의미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언어를 상실한 이 화자들은 깊게 언어 상실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 언어 상실에 대해서 비통해 하더라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은 삽입 구분, 이 다음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자리는 요거 되게 괜찮거든. 잘 한번 봐도.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so many different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are currently engaged in language revitalization efforts. 자, 이러한 이유로 여러 다양한 그 공동체들이 전 세계에서 현재 몰두하고 있어. 뭐에 몰두하고 있어? 언어의 재활성화의 노력에 몰두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some of those groups whose languages are extinct are now attempting to resurrect them from whatever records have survived. 자, 이 그룹 중에 일부는 말이야. 근데 또그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이 그룹의 언어가 extinct, 멸종된 그러한 그 몇몇 그룹들 중에 일부들은 지금 시도하고 있대. 뭐를? 그 여기서 뱀이 가리키는 건 languages거든. 즉 언어들을, 즉 멸종된 언어들을 부활시키는 것을 시도하고 있대. Whatever. 무엇이든지 말이야.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언어를 부활시키려고 지금 attempt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네. 자, 여기까지.